자, 시작됐습니다. S리그 스트리트 파이터 5 3대3 팀 배틀 그랜드 파이널. 사이코 징어와 머리 가슴배의 첫 번째 경기, 여러분의 박수와 함성과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시멈 노이! 예, 이거는 아마 뭐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네. 지금 게임 진행이 예, 뭔가 문제가 있거나 또는 캐릭터를 뭔가 잘못 골랐거나. 네. 무슨 문제인지 지금 알 수는 없는데 풍포 선수가 그냥 밀고 있어요. 예, 일단은 한번 네.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볼게요. 천리 윈. 약간 좀 렉이 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풍코 선수 화면에서는 좀 아니 처음부터 아예 움직이진 않았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아예 처음부터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미 슈리켄 V 선수는 점프를 뛰고 있었고 네. 그때도 이미 초구 선수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움직임이 없었어요. 예. 예. 아마 이거는 약간 그 방금 경기는 어떻게 좀 저희가 봐야 될까요? 우천 취소로 봐야 될까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네. 만약에 뭔가 약공격이라도 눌렀으면은 초구 선수의 패배로 처리를 할 텐데 아무런 정말로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어요. 네네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재경기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천 취소라기보다는 그냥 우천 딜레이 된 걸로. 아 딜레이. 네. 네, 알겠습니다. 다시 방수포 좀 걷고. 자, 흙 좀 좀 뿌리고요. 아, 다시. 좀 다진 다음에. 예. 바닥을 다시 한번 봐야죠 이게 그라운드 상황을. 자, 보겠습니다. 사이코 징어의 슈리켄 V 권용승이고요. 머리 가슴배의 풍꽃 세스입니다. 배를 담당하고 있는 풍꽃. 네. 자, 검으로 찍고요. 잡기. 자, 일단 중거리 중발. 여기에서 딜레이 캐치 해주고 있고요. 자, 약손 중손 중발에서 일단은 한번 긁어주고요. 자, 잡기는 풀었습니다. 약발. 자, 트리거 2에요. 조금 날렸죠? 예, 이렇게 맞으면은 허무하죠. 조금 트리거를 허비한 그런 느낌입니다. 네. 중손 다시 한번 긁어주고 있고요. 자, 강손 점프 약발. 자, 중손에서 일단은 서로 필드전을 굉장히 좀 수행을 해주고 있는 선수예요. 자, EX인데 EX랑 기본기가 교환이 됐어요. 딜레이 캐치 V스킬을 밀고 여기서 게이지 하나 써주고. 자, 잡기 깔렸죠. 리버설 판단도 나쁘진 않았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권영수 선수가 트리거가 있어요. 예. 자, 트리거. 자, 트리거 2 키고 탕탕탕탕 이거 셋업 있어요. 아, 그냥 질러버리네요. 트리거. 이거 데미지 무시 못합니다. 잡기 낚시. 무빙으로 좀 쇼킹부이 선수가 낚아보려고 했는데 풍코 선수가 잘 거리를 벌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냥 씨 마무리 시키고 있는 풍코 선수입니다. 아마 게이지를 쓰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지금 빨리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예. 시간이 지나면 권용승 선수가 게이지를 또 채우기 때문에. 앞강발 강손까지 슬라이딩으로 데미지를 잘 줬습니다. 네. 강발 대공은 좋아요.
트리거 리머설 맞았어요. 터트리고 와 트레이드 했는데 트리거 사용한 거 치고 막았고요. 어? 후각까지요? 자 검 검 이거 트리거가 아직 없어서 뭔가 폭발시키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베이지는 하나씩 이거는 운이 좀 따라줬고 잡기까지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아 저공검 실패. 리버설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리버설 게이지 두 개 트리거 중발 위험했습니다. 다시 한번 트리거 검 그냥 맞고요. 아 이번엔 대시 잡기 마무리입니다. 품꼬 선수가 권영승을 잡아냈습니다. 세트 윈. 권영승 선수가 게임을 안 한 지 좀 됐죠. 아, 오늘 그 카페롱 선수의 3대 0 승리 이후에 네. 사이코칭어 팀은 영원히 대기를 했었어야 돼서 아,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약간 게임 감각에 그 조금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품코 선수가 대응을 잘 해줬죠. 예. 아 오늘 만약에 카페랑 선수가 품코 선수 마저 잡는다면은 카페랑 선수 오늘 정말 사고 제대로 치는 날이 될 겁니다. 네. 머리가 선배가 세트 스코어 1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품코의 세스 그리고 카페랑의 사쿠라입니다. 오늘 카페랑 선수가 상당히 좋은 컨디션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3대0으로 죽음의 사이코 파워 팀을 상대로 승리를 사쿠라가 이동 속도가 빠르고 이런 점프 강발 찍어 누르는 판정이 좋아서 그렇죠. 대공을 좀 명확히 치지 않을 거라면 네. 대응을 해주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사쿠라 안자강선 대공이 너무 좋아요. 고성능입니다. 자, 중선으로 계속 좀 압박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나 트리거를 언제 킬지 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품코 선수는 여긴가요? 자, 지금 트리거 잡기 한 번 두 번 트리거 쾅쾅쾅쾅 잡고 옮겨. 자, 여기서 뒤잡기로 아니 앞잡기로 마무리하는 품코. 품코 선수가 이거 아비게일이 아니라 센스를 먹을 걸 그랬습니다. 아비게일이 오늘 안 좋았거든요. 많이 안 좋았죠. 기공기로 압박해주고 다시 갈게. 아 승용이 조금 아쉽습니다. 예. 어? 이거 드랍도 됐기 때문에 품코 선수가 상당히 유리하게 경기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 한 번으로 화면 절반 넘게 이뤄내는 품코. 트리거. 어 그냥 질렀어요. 데미지는 꽤 나오는데 체력이 좀 남을 것 같거든요. 예. 살짝 남아도 트리거 워낙 지금 유리한 상황이라서 트리거 2도 지금 막아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중단 황 아이 올라갑니다. 마무리입니다. 품코 선수의 승리. 세트 윈스. 품코 선수 너무 깔끔한데요. 세스로 그 이렇게 트리거 2를 쓰는 세스도 많지 않고 네. 그리고 생각보다 상당히 좀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아 근데 최근에 공영석 선수도 거의 세스만 했거든요. 네.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세세전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공영석 선수도 세스를 선택을 할지 예. 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공영석 선수의 캐릭터 선택이 궁금해요. 아 세세세 아니 여기서 또 세스네 세스가. 그래도 코스튬으로 구분이 잘 되네요. 색깔은 거의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저공검 세스끼리도 저공검은 대응이 어려워 보입니다. 뭐 바로바로 그 판단하기 좀 어렵죠. 예. 방금은 살짝 승용을 낚으려고 제자리 점프를 여러 번 뛰었던 것 같고요. 자 중발 강발 돌려주고 있고요. 저공검
서로 약간의 거리 조절에 차질이 있었지만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V스킬과 트리거가 서로 다르네요. 어, 트리거 그냥 됐어요? 자, 하단 잘 막았어요. 자, 여기 잡기 역가드 트리거 다릅니다. 원이랑 투예요. 풍권은 투투. 벨로레는 원원. 게이지 하나. 차라라락 데미지 안 썼어요 트리거. 역가드 약활 적응검 찍어주고. 아, 이거 트리거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올라가요. 저게 체력이 좀 더 남아있어도 올라가서 죽기 때문에 오버킬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여 반응. 이게 공영수 선수가 그 반응이 그리 느린 선수는 아니에요. 물론 그 반응만으로 게임하는 선수는 아니지만 아, 어? 막았어요. 자 데미지 봐야 됩니다. 이거 잡히면 스턴 질렀고요. 그리고 트리거 있습니다. 잡기 타이밍에 안자중손 내밀었지만 잘 가드를 해주는 고민. CA만 맞춰도 경기 가져갈 수 있지만 역가드를 은근히 허용을 좀 많이 하는데 그 이외 플레이가 좀 아쉽습니다. 공영석 어 그냥 썼어요. 자 풀 아직은 근데 가려고 하면은 꽤 많이 때려야 되거든요. 그거 이기고 싶으면 CA 쓰라고 압박하는 거거든요. 품고 선수 어떻게 쓰죠? 일단 트리거? 트리거? 아, 아 그냥, 그냥 CA를 쓰네요. 네. 네 이렇게 되면은 품고 선수 입장에서는 와 CA 뺐다 이득.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상 어? 그런데? 이러면은 구석 선수 좀 구석 속에 몰려있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퍼니쉬가 살짝 아쉬운 상황입니다. 공영석이 유리 같이 맞고 체력은 공영석 선수가 약간 자풀 일단 찍어주고요. 현재까지 HP는 공영석 선수가 조금 유리합니다. 근데 지금 트리거를 풍구 선수가 빨리 한번 써야 돼요. 지금 타이밍에 두 번 쓰기 위해서 질러줬고요. 어떤 식으로 쓸까요? 일단은 상황을 좀 만들고 쓰고 싶은 풍권 선수인 것 같아요. 이러면은 예. 이번 경기에 한 번밖에 못 쓰고 리버설 앞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 대도 맞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공연석 선수도 트리거를 쓰... 자, 몰라요. 자, 약손 중손! 야씨! 바로 찼어요! 때리면서 CA가 차올랐습니다! 공영석! 야, 이거 품고 선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원래 EX 게이지가 없었거든요. CA 찰 게 아니었는데 아, 딱 차올라서 바로 써주는 사이코징어의 공영석 선수였습니다. 일단 사이코징어 팀이 흐름을 한번 끊었어요. 사실은 방금 맞았어도 이게 네. 게이지가 찰까라는 약간의 의문이 생기고 생각도 좀 많이 남았었는데 그래도 차네요. 자 여기서 나오는 건 정질 선수. 6대1을 맞추기 위해서 나온 걸까요? 아닌데? 아니죠. 아직은 6대2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쵸 그쵸 아직은 네. 머리 가슴 배 쪽이 이 점을 선취했기 때문에 6대2는 안 나옵니다. 자, 공영석과 정질입니다. 공영석의 세스, 정질의 아쿠마. 공영석 선수의 역할이 중요하겠죠. 공영석 선수가 세스로 지금 재미를 상당히 좀 많이 보고 있고 네. 네, 그 사실 뿅뿅 선수도 세스를 하고 쿵쿵 네? 선수도 세스를 하고 뭐 최근에 뭐 다른 진우 선수라든지 예. 뭐 오렌지 선수도 세스를 하고 모두 다 세스를 하고 있어요. 전부 다 세스하네요. 네. 세스의 인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콤보 들어갔고 깔리는 잡기였는데 잘 풀었습니다. 어 압박이 너무 좋은데 일단 저공검은 쳐내고 있는 정질입니다. 자 이거 확정. 아 그런데 후속타가 없어요. 아 이거는 딜레이 캐치해야죠. 마무리 줄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시켜야죠. 예.
자, 공영석 선수가 일단 첫 번째 라운드가 좋은데 성공합니다. 게이지 상황도 비슷하고 공영석 선수 판단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우! 아니, 나한으로 기술을 받는 대책이 너무 좋은데요? 느낌 몽키 스턴! 기다려주고 방금 마무리는 아닙니다. 네. 야! 마무리는 아니에요. 잡기까지 퍼펙트 KO! 운영 너무 좋은데요? 일단 라운드 하나 굉장히 빠르게 가져오고 있어요. 정질 점프부터 아프게 들어갑니다. 수를 완벽하게 놓쳤어요. 중손 두 번. 아, 지금 나한 때문에 좀 부담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느낌 온기는 안 당했고요. 저 중손이나 이제 중발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세스가. 자, 수명 대구 잘 쳤고 파도권 넣어주고 점프 공격은 대공치기가 좀 부담스러워. 범 때문에 아니 거의 아 이거 자리 바꾸겠는데요. 자 이러면 게이지 쌓이고 게이지가 CA가 있다고 봐야 돼요. 지금 다 찼고요. 이거 더 맞으면은 가뎀사 가능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켜줘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예. 만약에 한 번이라도 가드를 하면은 공영석 선수 끝나요. 가드를 안 해야죠. 다시 한 번 또 한 번 안 할 수가 있나요? 자 미션 임파서블 도전하고 있는 공영석입니다. 파동권 아직 가뎀사각은 아니에요. 지금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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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습니다. 자, 이거 고민이 될 겁니다. 사이코지거 팀 세트스코어 3대1을 만들어줬어요. 정지일 선수 현재까지 플레이오프에서 정지일 선수 단 1패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플레이오프의 사나이 정지일, 이걸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이 선수 이게 슈리켄 V 선수가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슈리켄 V 선수가 아마 최근 전적이 네. 정지일 선수의 상당히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이코징어 팀의 희망 권용승 정지일 선수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만약에 권용승 선수가 무너지면은 굉장히 위험해요. 사이코징어 팀 자체가 모두 1패씩을 한 상태라서 불안불안합니다. 네, 강발 크러쉬 카운트에서 먼저 선제 공격하는 것은 권용승. 그래도 춘리가 기본기 기본기로 대공을 칠 수 있어서 방금 중단은 미스이지 않나 싶습니다. 나올 이유가 없었거든요. 네, 기본기 내미는 거 보고 때려주고요. 갉아먹고 있죠. 강선 자 대시를 받습니다. 자리를 바꾸지는 못했어요. 아마 바꿨으면은 권용승 선수 이거 마무리죠. 브이스킬이 생각보다 데미지가 커요. 이게 첫 번째 라운드는 슈리켄 브이 선수 하자. 중발 파도권, 파도권으로 견제. 이게 기본적인 견제 행동이에요. 네. 방공격을 내미는 거는 파동권 거리에서 카운터 내면서 기본기를 때리려고 하는 건데 강순이나 강발 서서강발 한번 써줄 때가 되긴 했거든요. 권용승 선수가 서서강발이라든가 이제 강순 정도가 나올 만한 거리죠. 예. 천마공인가? 그러니까 기본기로 자 장풍에 반응해주고 있는 권용승입니다. 이후에 플레이가 또 있거든요. 데미지를 주기가 너무 힘드니까 CA부터 쓴 거죠. 네. 그러면. 그리고 이제 게이지를 써야 다음 플레이가 좀 풀립니다. 네. 아, 승용권 되고. 그리고 본인이 이미 세트를 라운드를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자, 데미지 마무리되네요. 이렇게 되면 CA 교환이라고 생각을 하면 네. 정지일 선수의 상당히 이득이죠. 만약에 이전 라운드처럼 초반에 장풍 견제를 많이 당하고 시작하면은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이게 권용승 선수한테 기본기를 너무 많이 내주게 되면은 네. 정진 선수가 나중에 게임 운영하는데 상당히 좀 스토리가 많습니다.
거리 조절을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일단 데미지는 비슷한 상태. 지금 서로 무적기는 사용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아, 이 승용권 완전히 끌어당겨서. 아, 저것도 되고 치면은. 아, 그래도 뭐 승용권 맞고 구성에서 나왔으면 괜찮은 편이죠. 권영 선수 지금 아 이거 예측했어요. 아, 완벽히 막아냅니다. 하단 강발로 마무리하면서 권용승까지 잡아내고 있는 정질입니다. 현재까지 무패. 무패. 누가 끊죠? 남아있는 선수 가페넝과 공영석입니다. 가페넝 선수가 먼저 나올지. 이게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슈리킨 V 선수가 안자중손으로 바닥을 쓸면서 트리거를 네. 키려고 했을 때 아, 그렇죠. 이미 정질 선수가 예측을 하고 제자리 점프를 뛰고 내려오는 상황이었어요. 맞습니다. 그걸 맞았던 것이 너무나 뼈 아팠죠. 하고 싶은 행동을 완벽하게 읽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권용승 선수는 이렇게 해서 풍코 선수와 정질 선수에게 패배를 해서 오늘 경기는 전패가 됐습니다. 아, 이런 적이 없었는데요. 권용승 선수. 네. 사실 권용승 선수 최근에 폼이 가장 좋은 선수 중 한 선수거든요. 맞습니다. 이거는 권용승 선수가 세스로 나올 것이 아니라 세스로 나왔어요. 아, 세스로 나오네요. 부담스러울 텐데 세스의 낮은 체력이 아... 한 대 한 대가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낮은 체력도 낮은 체력인데,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뭐 익숙함의 차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정질 선수가 정원검을 나한으로 다 받으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스 너무 힘듭니다. 아, 이거 어떡합니까? 공영서 트리거도 못 켜고 아니 공격 작업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방어도 안 되고 있잖아요. 큰일입니다. 콤보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게 검을 맞춘다고 해도 사실 카운터로 맞거나 네. 깊숙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콤보로 연결하기 힘듭니다. 와장창 들어올려지고 또 들어오게. 네. 대쉬는 봤습니다만 이 다음 공격이 중요합니다. 자, 이거 카운터. 이걸 맞어요. 이거 맞어요. 기회를 잡아야죠. 자, 근데 마무리는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체력이 데미지를 많이 줬어요. 잡기까지 공영석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승기 잡나요? 역할. 어? 이것도 아, 그렇죠. 목숨을 그러니까 건 약. 방금 정말 목숨 걸어. 저기에다가 중발 또 들어가고 뭐 파동권에 쉽게 부르져 들어가서 마무리 되는 겁니다. 아, 정말 과감한데요. 어어? 자, 점프 공격부터 안 때리고 그냥 아, 막았어요. 욕심 안 부립니다. 네, 구석으로 몰고. 좋은 거? 이거 좋은데요? 스턴 직전 강발 중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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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마무리 시킬 수 있죠? 자, 데미지 나옵니다. CA 드디어 정질에게 패배를 선사하는 선수는 공영석입니다. 사이코징어 정질을 일단 한번 잡아냈습니다. 약간 불안한 게 4대2가 됐습니다. 6대2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일단 뭐 그거야 뭐 봐야 알겠지만 네. 지금 공영석 선수가 패배를 하면 이제 가페넝 선수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이 다음에 이제 뿅뿅이 나와야 되거든요. 뿅뿅 선수가 네. 나왔네요. 약간 걱정한 게 정질 선수가 연속으로 출전을 해서 6대2 스코어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좀 했는데 뭐 뿅뿅 선수가 활약을 해주겠죠. 자, 뿅뿅의 선택은 아마 버디일지 세스일지. 이게 요새 모두 다 세스를 하는 그런 약간 세스가 굉장히 좀 높게 평가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네. 몇몇 캐릭터들한테는 저공검에 대응할 만한 기술들이 없다 보니까 아, 또 세스네요. 지금 세스 3명입니다. 공영석, 뿅뿅, 품고. 요새 세스를 안 하는 선수가 없어요. 세스밖에 안 나오네요. 검을 강으로. 아, 일단 빨아들이고요.
그러니까 서로 트리거와 V스킬도 동일하게 1번입니다. 네. 걱정... 이거는 거리님 조절을 실수를 했네요. 그리고 약중강 콤보에서 구석으로 밀고 있고요. 잡기까지는 쫑쫑 선수가 굉장히 잘 연결했는데 트리거 자리 바꾸고. 자, 여기서는 콤보를 맞췄지만 질렀어요. 야, 이거 이번에 강발 돌렸는데 맞지 않았고요. 적응검을 격추시키지 못했습니다. 뿅뿅 선수도 EX 매드크라이를 한번 맞으면은 끝나는 상황이라 트리거를 켜야죠 지금. 네. 트리거 트리거 안 키나요? 막아야죠. 백대시 견제 적응검. 아! 본인이 먼저 지르네요. 공영석 선수 분리 프레임이라는 걸 서로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심리가 돌아갑니다. 다른 거보다 승부수를 굉장히 잘 던진 벨로렌 선수입니다. 의심했겠죠. 거기서 설마 쓰진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강발 돌렸고요. 느끼본기로 중손이 꽂힙니다. 구석으로 몰고 들어가고 있는 뿅뿅. 착필락시는 다행히 걸리지 않았고 거리 유지하고 있는 구명석 빨려들어오지 못했어요. 근데 뿅뿅 선수 판단이 되게 빠르네요 저런 상황에서. 트리거 그래도 공영석 선수의 플레이가 굉장히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에? 야 이거 아파요. 어우 추가타까지 아주 알뜰살뜰하게 때려주고 있는데 이거 가댐사 볼 수 있거든요? 리버서를 그러니까 트리거를 지금 못 씁니다. 야 약속 카운터 내면서 뿅뿅까지 잡아내는 공영석입니다. 머리 가슴 배 팀을 상대로 3세트를 가져온 팀은 사이코징어 팀이 유일합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팀이 없었죠 플레이오프에서는. 지금까지 플레이오프에서 한 바퀴를 절대 못 돌 다른 팀들을 못 돌렸거든요. 네. 왜냐면 정질 선수한테 막혀서. 자, 그러면 또 세스인가요? 이거 세세세가 또 나오겠는데요. 여기서 한번 꼬아서 아비게일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적응검을 V스킬 1 헝가비로 받을 수는 있거든요. 물론 타이밍을 맞춰야 되겠지만 100% 받는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아마 자존심이 걸려있는 매치라서 품코 선수도 세스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이코징어 그리고 머리 가슴 베이의 8번째 세트. 아 역시 누구도 물러나지 않죠 지금. 지금 세스가 좋은 것은 그 모든 선수들이 거의 다 이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 뭐 포 때부터 세스 하면은 품고긴 했거든요. 물론 지금 완전 다른 캐릭터인데요. 네. 네. 콤보 히트수는 맥시멈 콤보 히트수는 큰 차이는 안 나더라고요. 어이 방금 공영석 선수는 굉장히 큰 실수할 뻔했습니다. 콤보 선수가 캐치를 못했을 뿐이에요. 적응검? 적응검을 세스끼리도 굉장히 어려워하네요. 아 그럼요. 사실 그 공중 제어기 자체가 네.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게임이. 헤이! 자, EX까지 써주면서 구석! 오! 마무리! 자 품코 선수가 첫 번째 라운드 가져옵니다. 품코가 오늘 권용석 선수도 한번 잡아냈고 네. 여기에서 공영석 선수까지 잡아낸다면 오늘 사실 플레이오프에서 그렇게 크게 활약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결승전에 이것만으로 충분히 바꿔파는 겁니다. 아 그럼요 결승이거든요. EX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지금. 이거 켤 수 있을까요 공영석? 여기서 EX 게이지 하나 쓰고 백대시 잡아내지 못했고 트리거 먼저 켜주고 있는 공영석. 방금은 어쩔 수 없이 켠 거죠. 다 따랐어요. 어떻게 이걸 또 따라왔습니다? 자, 잡기 데미지 자 이거 끝났어요! 트리거! 끝났어요! 쾅쾅쾅! CA까지 마무리입니다! 품고! 가장
본인이 활약해야 될 그런 자리에서 확실히 본인의 존재감을 펼쳐주고 있는 쿵코 선수입니다. 플레이오프에서 쿵코 선수가 계속 패배를 해서 네.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늘 쿵코 선수가 진짜 안 좋구나라는 생각들 많이 하셨을 텐데 오늘 권영승 잡고 공영석 잡고 마지막에 잘해줍니다. 이러면은 카페나우 선수 카페나우 선수한테 모든 게 달렸습니다. 아 근데 아까 쿵코 선수 트리거 2를 이용한 그 가드 데미지를 주는 콤보 선택. 네. 너무 좋았습니다. 트리거를 켜는 순간 마무리였어요. 왜냐하면 공격 선수가 이미 리버설이 없었고요. 트리거를 켜서.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낙 많은 데미지를 입었기 때문에 완벽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놓고 콤보 선수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품코의 세스 그리고 브레스 팬티 카페롱 선수의 사쿠라입니다. 사이코징어의 이제 마지막 주자가 되었어요. 여기서 사이코징어 팀이 우승하기 위해서는 카페롱 선수가 전승을 하면 됩니다. 다 이겨야 돼요. 네. 남아있는 선수 3명의 선수를 모두 다 이겨야 되는 카페롱 선수입니다. 근데 카페롱 선수가 이런 상황에서 굳이 부담을 가지거나 하는 선수는 또 아니에요. 아 그렇죠. 하지만 네. 잡기 까는 실수했지만 EX 바로 빠져나옵니다. 약팔 거리 계산이 상당히 좋고요. 올라갑니다 이거. 이거 정력 잘 막았네요. 이러면은 세스한테 데미지를 줄 만한 게 많지 않죠. EX 기술을 맞춰야 되는데 안장강선 반응하다 맞았어요. 좋은 거네. 그리고 바로 올라가고요. 내공 처리됐고 정말 불러서 아직 마무리 아니에요? 약공격만 한번 맞추면 되거든요. 이거 성공. 아, 천공 파동 거 두 번 썼는데 역시 점프를 말릴 수가 없어요. 세스 정원 검 쓰고 싶거든요. 그렇죠. 자, 사쿠라 장발이나 약발 이런 기본기들은 상당히 긴 편인데 맞죠? 막았어요. 이거 터집니다. 안 쓰고요. 이거 스턴드면 끝나요. 야, 이거 마무리예요. 품고 잡는 카페롱. 역시 사이코징어의 마지막 주자 납습니다. 왜 이 선수가 대장으로 나왔는지, 왜 카페롱을 남겨뒀는지. 사쿠라. 자, 이제 머리 가슴 배 팀의 선택인데. 뿅뿅 선수가 먼저 나와서 패배를 하는 것도 불안하고 아마 근데 제가 봤을 땐 뿅뿅 선수가 무조건 먼저 나오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정지우 선수가 나올 것 같고요. 지금 뿅뿅 선수가 잠시 나갔는데 네. 재접속을 한다고 하네요. 그 얘기는 뿅뿅 선수가 먼저 나온다는 얘기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선수는 사이코징어의 가페롱 선수 혼자 남아있고요. 머리 가슴 벨은 품코 선수는 마무리가 됐고요. 네. 뿅뿅과 정질 선수만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뿅뿅 선수 아직 지금 들어왔네요. 사실 우리가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이번 주말에 동아시아 CPT입니다. 그렇죠. 25일, 예. 26일 이번 주말에 동아시아 CPT인데 많은 선수들이 그 출전을 할 텐데 그 오늘 그 선수들의 면면을 좀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이번 주말에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한 네. 그런 경기력들입니다. 뭐 프로투어는 더블 엘리미네이션이고 이제 예선 그 16강까지는 3판 2선승이기 때문에 예. 네. 리그나 뭐 이제 S리그와는 좀 다른 룰이지만 아 그렇죠. 팀전도 아니고 개인전이고 예. 자,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지를 한 번 더 불러낼 수도 있습니다. 가페롱의 사쿠라 그리고 뿅뿅의 세스입니다. 근데 방금 품코 선수의 세스와 했고 팀메이트인 공영석 선수도 세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페롱 선수가 세스에 대한 대책이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충분히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괜찮은 매치업이다 네. 라는 부분들 충분히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 약발 주입 방금도 거리 보고 눌렀습니다.
약발 강발 한번 돌려주고요. 아 이건 어, 확정 넣었는데 버튼 못 눌렀죠. 이거 약발이 안 나와. 약손 약발 소행권인 것 같고. 맞습니다. 구석 몰고 있고요. 트리거 에이? 아 그래도 끊을 수 있으면 좋은 거죠. 네 트리거 아직 많이 남았어요. 어? 이거 EX 소행권까지 쓰면 끝나요. 마무리되네요. 브레스 팬티브 어디까지 갈 겁니까? 정질 선수 불러내나요? 자 일단 가페랑 선수가 라운드 하나 또 가져왔고요. 뿅뿅 선수의 세스는 상당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아 강소 잡기락시 걸렸습니다. 뿅뿅 어? 이거 큰일 났는데요? 아 세스 체력 낮아요. 스턴치도 낮고요. 스턴이 안 됐는데 그게 더 안 좋은 것 같거든요. 악발 주입 실패했지만 자 EX로 밀어내고 구석은 아닙니다만 약손 중발 약발 건드려주고 있고요. 확정 상황이었는데 가페랑 선수가 좀 못 본 것 같습니다. 방금은 네 이거 강발 트리거 천국 천국 좀 넘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이거 아직도 가페랑 선수가 어? 많이 유리하거든요. 이거 EX 이거 마무리되나요? 마무리입니다. 가페랑 선수 똑같은 상황으로 똑같이 마무리. 결국에 마지막까지 정질 선수 불러내는 가페랑입니다. 사이코트가 아직 죽지 않았어요. 가페랑이 정질을 불러냈습니다. 마지막까지 가네요. 이걸 가네요. 와 이거 단판에 그랜드 파이널이라 정질 선수도 긴장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경기입니다. 정확히 상금만 따지자라고 하면은 네. 이 한 판에 60만 원 걸려 있어요. 두 배. 예. 야. Let's do this. 세트 스코어 5대 5 상황 갑니다. 사이코 징어의 브레스 팬티 가페롱이고요. 그리고 머리 가슴 베이의 정질 선수입니다. S리그 스트리트 파이터 5 3대3 팀 배틀 그랜드 파이널 가페롱과 정질 선수의 경기 여러분의 박수와 함성과 함께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시멈 노이즈 단 한 판 이번 세트 승리자가 우승하게 됩니다. 세트 팀이 우승하게 됩니다. 아 가페롱 선수 거리 조절은 잘하고 있는데 앉아 중발에 당하고 있어요. 이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앉아 중발에 안 맞을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그걸 여기 이용해서 네. 중발 뻗은 거를 캐치해주는 가페롱. 그렇습니다. 아 천공. 천공은 근데 이제 장풍 쏘는 거랑 똑같아서 저런 식으로 리퍼니시가 좀 돼요. 예. 근데 잘못 쓰면 크게 맞습니다. 자 스턴 직전 위기. 아 이건 근데 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뭔가 리액션을 했어요. 아 처음에 가드를 했는데 네. 그 다음에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너먼트 포인트 리리그 포인트입니다. 약발 소행권으로 잘 캐치를 해줬고요. 아 서성하우 손 대고 중발 자 중손 자 파동권으로 서로 지금 먼저 들어가기에는 조금 아 이건 글쎄요. 조금이라도 구성에 몰기 위해서 자리를 바꿔주는 정질. 본인 자체가 이러면 말릴 수가 있단 말이죠. 라운드는 쫓아가야 될 텐데요. 쏟아 부어서라도 중발 히트하기는 어려웠고 아 이것도 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 지금 트리거는 일단 가페롱 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CA를 맞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일단 트리거 그냥 켰고요. 네. 아 하단 중발 너무 부담스러운데 이거 일단은 아! 부담! 하지만 정질 선수도 실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 예 끝날 뻔했죠. 확정? 약발 구석에서 잡기까지 약발 아, 자신감이 아이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안장선 따라가자요? 게이지 다 있고 자. 이걸 경제하면서 간다면 다음 라운드 볼 수 있는데 아이. 남은 시간 30초 아! 마지막 라운드까지 끌고 가는 가페롱입니다. 게이지 상황 동등해요. V 게이지는 리셋됩니다. 몰라요 이제 진짜 몰라요. 아 승용권 이 와중에 대공을 잘 보네요. 네 사실 대공 안 보일 수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아, 정진 선수가 오히려 침착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잡기. 자, 이거 트리거 게이지가 아, 이거 마이너스 어? 4프레임 이렇게 강손 V스킬 아, 데미지 트리거. 충분히 줬고요. 설마 이거 게이지 이거 다 털어낸다면 트리거 잡기 낚시 통하지 않았습니다. 충발 약발 잡기가. 약발 잡았다. 데미지 데미지 나옵니다. 데미지 EX 마무리입니다. 카페로 자 이렇게 해서 S리그 시즌2 스트리트 파이터 5 3대3 팀 배틀의 우승팀은 사이코 지금